안녕하세요, 하신입니다. 2022년 텔레칩스 상장해서 비상장해서 5개 텔레칩스라고 표현되고 99년 10월에 설립됐고 멀티미디어 통신 관련 시장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 필요한 토탈 솔루션 개발과 판매를 주요 사업 2004년에 코스닥에 상장 중견기업에 해당 멀티미디어 통신 관련 시장, 멀티미디어는 뭐 영상, 음성 다 하겠지. 관련 시장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 필요한 핵심 칩 및 토탈 솔루션 신용 평가는 BBB 트리플 플러스 등급, B3B 플러스 등급. 2015년 월드클래스 300 이노비즈 혁신 기업이란 말이지. 그리고 무상증자 28년에 한번 했고 그리고 이노비즈 다시 재선정 이런 식으로 기술은 있는 말이란 말이지. 자, 자본금은 2016년 말에 106억이 아 어디냐 자본금 53억이 된 게 지금은 67억이 됐다. 그러면 14억이 증가했는데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건 주식 수가 불어났다는 거겠지. 1060만 주에서 1300만 주 350만 주 불어나가지고 자본금이 14억 정도 불어났다. 무상증자를 통해서 280만 주가 14억 증가했네. 무상증자로 불어났네. 무상증자로 언제 했는? 18년도에 무상증자 했잖아. 그러니까 이때 불어났네. 무상증자로 불어났다. 무상증자에서 자본이 불어나는 거는 자본 입력금, 자본 여기 있는 자본을 액면가대로 사서 여기 있는 자본이 자본금 항목으로 넘어가는 게 무상증자. 그러니까 자본금 변동이 없는 거지. 무상증자는 자본금 변동이 없다. 유상증자는 자본금 변동이 있다. 1350만 주고 유통주식수는 무상증자에 발행한 단수처리를 위해서 취득한 975주 빼고 자기가 샀는 거 자사주라고 산 거 보통 이거는 소각돼야 되는데 소각 안 되고 93만 주가 제외한 1250만 주를 유통주식수로 한다. 그럼 요 93만 주는 소각하는 게 주주들한테 제일 좋고 소각 안 하고 이건 언제든지 시중에 팔아먹을 수 있거든. 이건 뭐로? CB가 아니고 EB로 교환사채. 이거를 내가 줄 테니까 돈 빌려도 100억 빌려도 요거만큼 한 80, 뭐 예를 들면 80만 주가 100억이다 그러면 나중에 80만 주로 시중에 풀어버리지. 하지만 요거는 괜찮아. 있는 주식에서 시중에 풀리는 거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문제란 거지. CB 컴포터블 본드. CB는 없는 거를 신주를 발행해 가지고 주는 거고 여기서 더 안 좋은 거는 BW 신주 인수공모사채. 이거는 CB 기능에 플러스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 제일 안 좋은 거고 주주들한테 요거까지는 괜찮지. 있는 거를 골라주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지. 왜? 있는 주식을 저들이 미리 사놓은 거를 주는 거니까.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저들이 미리 말라 사놓는 이걸 없애야지. 미국 같은 데는 요거는 사면 자동으로 소각되는데 우리는 아직 안 그렇다. 예로 모톤 이건 3300만 중에 저것들이 사놓은 게 1100만 주다. 미친놈들. 미친놈들. 자기 주식은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신탁 계약을 통해서 어디노 미리 신탁은 믿고 맡기는 신탁 계약을 통해서 93만 주 샀고 저들이 산 거는 아직 없지만 계약을 통해서 뭐 미래에셋 키움 이런 데다 자기들이 돈을 주고 니들이 사나라 하면서 사는 거 다 적을 거라. 적을 거 그럼 수수료 떼주는 거지. 주가 방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중이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다는 게 문제다. 99년도에 멀티미디어 반도체 시장의 제품 컨셉과 기술에 앞선 기술을 선보여왔고 다양한 응용 제품의 주요 핵심 기능 제어, 멀티미디어 제어, 그래픽, 커넥티브 뭐야? 자, 바로 읽어줄게. 커넥티 이거 영어로 된다. 한글로 이거 자 영어로 읽어줄게. 말하기. 커넥티비티. 뭐 말이야? 이거.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인 기능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각종 모바일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모바일 TV, 수신치,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셋톱박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커넥티비티를 모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펜리스 회사 인게 반도체를 이런 시스템 온칩이라고 반도체 여기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는 게라 이게 뭘 TV 기능 다 들어가는 거를 한 방에 다 때리는 그거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 얘들은.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필요 없고 하는 거지. 펜리스 제품의 생산을 외부 전문업체 생산은 삼성전자에 한다 하네.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자신과 계획하게 책임하게 판매한다. 펜리스에서는 자신의 핵심 역량과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집중으로 반도체 업체보다 능률적인 기업 구조를 가진다. 왜? 설계만 되니까 저들은.
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 생산 설비, 팹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설비 투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근데 공장을 안 만들어서 이제 유지비나 이렇게 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공장은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인텔리전트 오토모티브 솔루션, 차량 내 VIP 인 비시클, 이거 뭐라고? 비클이지 이거. 자, 비클. 어, 자동차 인포메이션, 인포테인먼트, 자동차 안에 있는 정보들, 차량 내에 속하는 카오디오, 디스플레이 오디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이란 말이지, SVM, 서라운드 뷰 모니터, 주변에 막 붙이는 거,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머리 위에 디스플레이, RES, 리얼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트가 리얼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시트 진동하고 막 이런 거지. 꼭 안마 의자 이런 것들 다 되는 거지. 텔레메틱스, AP 등 멀티미디어 칩, 모바일 칩 수신 커넥티비티를 공급하고 있다. 요게 핵심인 거지. 차량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소리, 음성, 영상, 뭐 계기판 이런 걸 다 관리한다는 거잖아. 21년 3분기 자동차 반도체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32% 증가, 915억.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 16억 원을 발생시켰고, 단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5%, 19억을 벌었다. 그러면 950억, 910억 중에 순이익이 19억이란 말이잖아. 저희 928, 2% 정도 되겠다. 맞지? 900억에 10%면 90억. 근데 19억이니까 2% 정도 되겠다. 순이익이 얼마 벌지는 못해. 근데 이 회사가 벌지는 못하는데 연구비를 357억을 쓰니까 엄청난 거지. 자, 이렇게 DMP, 멀티미디어 디지털 프로세스라고 하는 스마트 기기 이런 것도,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전체가 매출 789억이고 86% 차지하고, 모바일 TV 수신칩 이런 것들은 16억 1.7%밖에 안 돼. 테레비 이런 것들은. 기타 매출, 용량 매출, 솔루션 매출 이런 거는 한 109억, 기타 매출이 11.9% 차지하고, 그래서 총 915억 매출. DMP의 가격을 보면 내수 가격이 하나당 한 11,000원 정도 하는 거죠. CPU 하나당 11,000원, 수출도 10,000원. 그리고 모바일 TV 수신칩 같은 경우는 1,800원. 그리고 수출되는 건 2,900원. 얼마 안 한다 맞지? 얼마 안 한다. 원재료는 SDRAM, 삼성전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메모리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비중이 크다. 자,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 기지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공장이 없단 말이지. 자, 매출 수주, 이제 수출 이런 걸 보면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 DMP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출이 522억, 789억 중에 내수가 267억, 66대 44. 수출이 6억이고 내수가 4. 모바일 TV 수신 칩은 매출이 16억밖에 안 되니까 이거 패스. 기타 매출은 80, 수출이 81억, 내수가 21억. 이건 8대 2잖아, 맞지? 100억 중에. 그러니까 수출이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66대 44. 수출이 6, 거의 한 7 가까이 되고 내수가 한 3 정도 된다는 거지. 맞지?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이런 데는 달러가,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율이, 원달러율이 올라가면 이 회사는 땡큐. 이자가 올라가서 금리 하여튼 올라가면 땡큐. 저 또 뭐 있노? 이 보통 판매를 텔레칩스에서 고객, 텔레칩스에서 대리점 고객인데, 이거 보면은 텔레칩스에서 해외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 직판으로 고객으로 파는 게 40%가 되네. 이게 어떻게 직판으로 팔 수가 있지? 신기하네. 맞지?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 텔레칩스 대리점 고객,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바로 팔릴 수 있는지. 국내 판매는 연결 시체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조,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감안해서 한 2, 3개월 전에 구매 주문서를 수령하고 이에 따라가 이제 납기에 제품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주문받으면 두세 달 전에 이제 주문받아서 두세 달 후에 이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미리 두세 달 전에, 후에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재고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두세 달 뒤에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한 두세 달 전까지 재고가 올라갔다는 거는 매출이 그만큼 발생된다라는 소리야. 얘들 공정도 없는데 재고를 말로 만들어 놓겠노 맞지? 주문이 들어야지 재고를 만들지. 해외 판매도 마찬가지. 2, 3개월 전에 구매 주문에 따라 원하는 납기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돌락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주문하면은 준비했다가 준다. 거래 조건은 선수금 거래 기준으로 하고, 업계 신용도에 따라 매출 후 1, 2개월 안에 신용을 주는 업체도 있다. 신용 1, 2개월 안에 돈을 주는 업체도 있다. 얘들은 매출 채권은 0%대, 0. 몇 프로대. 매출 채권은
100원, 100개를 빌려주면 100개 거의 다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낮은 모바일이나 오픈 컨슈머 분야를 정리했고, 기존에 했었는데 수익성과 진입 장벽이 높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시장 중심의 개발 로드맵 매출 확대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예전에 돈안 되는 거 이제 정리했고 자동차 쪽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다. 인텔리전트 오티모티브 솔루션, 이거는 돌핀 플러스 신규 칩 기반으로 그동안 로우 엔드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사업에서 미드 하이 영역까지 포지션 확장을 통해 경쟁사와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고, 응용 영역에서도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 콕핏, 그리고 텔레매틱스 시장으로서 본격적인 확장을 추진 등이 있고, 거기다가 음성 인식 솔루션, 객체 인식이 뭐고, 차에 누가 탔는지 인식하는 그런 거겠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자회사인 마인드테크를 통해 개발하고 있다. 이또 자회사가 지분을 한 30몇 프로 가지고 있는 게그 뭐고, 칩스, 그거는 먹는 건데. 갑자기 기가 난다. 그런 회사도 34% 있더라. 자, 디지털 미디어 플러스에서 여기에 수주 총액이 1월 달에 11억, 금액은 1100개, 금액은 하나에 만 원짜리인 거야. 봐봐. 96억, 잠깐만, 96억 나누기 만, 아까 만 얼마라 그랬잖아. 만 원은, 잘못했다. 96억 나누기 1150원 하면 계단 가격 나오잖아. 800만 원이야? 이게 그런 거야? 800만 원이야, 계단? 1000달러. 96억이 아니네. 960만 불. 960만 불이면 9억이다, 9억. 그럼 여기서 공 하나 더 빼면 되지 않지? 9억, 20배 9억 잡고 90만 불이면, 100만 불이면 10억, 9억 잡자. 그냥 9억 잡고 나누기 1150원은 78만 원이가 하나 칩 하나당 알잖아. 아까 만 원이 얼마였잖아.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가격이 있다 이런 거. 수주는 96억 1월 달에, 2월 달에 121억치, 3월 달에 156억치, 이런 식으로 수지를 계속 8월 달에 146억치, 9월 달에 43억치, 이런 식으로 수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주 잔고가 지금 남아 있는 게 338억이 남아 있다. 모바일 TV 수신 지분 매출이 적으니까 패스. 기타 매출 수주 잔고도 뭐 남아 있는 거 있고. 일단 자또 넘어가고, 또뭐 있노? 금융자산은 18억. 자, 이자가 뭐 올라갈 때 얘들은 뭐 부채가 생각보다 금액이 높질 않으니까. 경영상 주요 계약을 보면은 IBM 주식회사와 32억짜리 백업 테이프 보관 서비스 이런 것들도 했고, 17년도에는 또 IBM 블랙 더 소프트웨어 코리아와가 350억짜리, 3500만 원짜리 프로텍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뭔데 이거는? 그러고 17년 시그마 디자인사와 US달러 220만 불짜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판교 땅, 신축 건물 올라가는 거, 144억짜리다, 그거. 건물 멋지게 지나는 거, 홈페이지 그거 할 때. 와, 요거 다돈 냈고, 요것도 신사업을 건립하는데, 땅값이 144억이고, 건물 올리는데 435억 썼대. 요거 건물 멋지게 지났던데, 22년 9월에 입주, 요거 딱. 연구소, SOC 그룹, 시스템 온칩 그룹, 하드웨어 그룹, BSP 그룹, 멀티미디어 그룹, 플랫폼 그룹, R&D 플래닝 그룹,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인건비 한 155억 들어가고, R&D에 위탁 개발비 21억, 시제품 제작비 129억, 기타 경비 40억 해서 연구개발비 357억, 정부 보조금 한 20억 하더라도 357억. 와, 이게 전체 매출의 39%. 작년에는 389억, 38%. 저작년에는 408억, 30%. 그러니까 최소 30%에서 3년 연속 30% 이상을 연구비로 쏟아. 이것만 봐도 그냥 투자할 만하다, 이가 이거. 연구비를 30% 이상 쏟아붓는 회사는 바이오 회사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뭔가 터지겠다, 이거. 맞지? 연구개발 실적을 보면은 45나노급 저전력 초소형 이런 것들도 있고, 뭐 VGPU, ARM, 코텍스 A5 코어를 내장하고, 막 이런, 뭐,
뭐 오마가 다 나온다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은 고성능 3D, 2D 동영상 풀 HD 이미지 처리 강화되는 45나노급 이런 것도 있고, 뭐 28나노급도 있고, 이제 14나노급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설계를 한다는 거지. 14나노 공정을 위한 저전력 최소형. 보면은 차용 이제 풀 디지털 클러스터 전자 계기판이란 말이지. 콕핏 업체와 개발 상품화 적용 이런 것들도 있다. 코어를 내가 저 고성능 저전력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지적재산권 이런 거 보면은 이종 오디오 방송 수신 장치에서 오디오 신호 심리스 처리 방법 뭔 말인지 모르겠고, ODM OFDM 수신기를 위한 DFT 기반의 주파수 도메인 채널 수정 채널 추정 장치 및 방법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뭔가 좋은 거겠지만 제. 자, DRAM 데이터 변조 자동 탐지 시스템 방법, 저전력 데이터 보안 및 이를 이용한 저전력 데이터 보안 방법, 막 이게 하여튼 다 기술이다 이거지. 볼 그리드 어레이 인쇄 회로 기판, 볼로 이렇게 그리드 어레이 하는, 이거 영어로 되어 있지 맞지? 교통사고 정보 제공 장비 및 방법, 교통사고 나면 정보 자기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이 방법이지. 이 종의 다른 종의 멀티 CPU를 운영하는 시스템 온칩, 이게 멀티 같이 이거 이 종의 다른 멀티 CPU를 서로가 운영하는 뭐 그런 거고. 신기하다 맞지? 환경 규제 2006년부터 7월부터는 EU 유럽연합에서는 100% 무연 제품을 반입만 허가하는 등 친환경 요구에 따라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무연 숄더링, 이게 연기가 안 나는 제품에 대한, 2006년부터 무연 숄더링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이를 전 제품에 적용하는 등 환경 규제, 그러니까 시스템 온칩을 만들 때 무연 숄더링을 만드는 공정을 채택한단 말이지 얘들은. 그래서 자, 첫째, 팹리스 반도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의 생산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게 판매하는 점이고, 팹리스 회사는 자신의 핵심 역량을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해서 기타 반도체 업체보다 능률적인 기업 구조를 가린다. 둘째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 설비를 생산 설비를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설비 투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셋째는 팹리스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지식 집약 산업으로 핵심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 유럽,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의 업체가 시작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 애플도 팹리스 했잖아. 애플도 설계만 하거든. 판매하고. 또 어디고? 어보브 반도체, 아지넥스텍 이런 것들 팹리스 많지. 그리고 또 LX 세미콘 그것도 팹리스. 그건 디지털 팹리스. 응용 제품에서 주요 핵심 기능인 핵심 제어, 멀티미디어, 그래픽, 커넥티브,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인 기능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각종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모바일 TV 수신칩,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이런 걸 다 연결할 수 있는 커넥티브 모듈을 개발 판매한다. 인텔리전트 오토모티브 솔루션, 그러니까 차량 내에 들어가는 모든 거, 소리, 음성, 영상, 주변의 뷰, 뭐 이렇게 시트 진동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고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 이거 다 인텔리전트 오토모티브 솔루션, 스마트 홈 솔루션은 이거 셋톱 박스, 뭐 전자 제품과 이게 서로 연관되는, 요거는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 패스. 성장성은 오토모티브 솔루션 요게 성장세, 근데 2019년부터 지금 자율주행 나오고 전기차 나오고 이러니까 19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6%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클러스터 부분 성장하고 있고, AVN 부분 D오디오, 디지털 오디오라는 소리지. 자동차 계기판, 요즘 아날로그 계기판 잘 오고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표현하고 막 이러잖아 맞지? 풀 디지털 클러스터 요렇게 돼 있고, 2022년까지 연평균 27% 가파른 성장세를 볼 거로 보이고 있고, 스마트 홈 솔루션은 이거는 기존의 레거시 STB 인터넷 기술을 접목으로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넘어서 스마트 홈의 허브로 진화하고, 근데 이거는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테레비가 뭐 이렇게 이거 뭐 글자도 없네 이런 식으로 증가되고는, 근데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 경기 변동을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자동차 산업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스마트 연결형이나 통합형 제품 군과 같은 고사양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셋톱박스 시장은 일종의 기간 산업 성격을 가지고 타 산업비에 경기가 덜 민감한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근데 뭐 이건 매출이 작으니까 셋톱박스는 버려야지. 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한 발 앞선 미세 공정의 적용과 시장 수요 업체 간
시장 수요 및 업체 간의 공급량 조정에 따른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가 대규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미세 공정과 업체 간 공급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치킨 게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긴 거잖아. 그래서 대규모 설비 투자 능력이 업체 간의 과점적 경쟁을 형성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주로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적용되는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는 독점적인 과점적 경쟁 체제를 형성하게 되지만 전방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적은 비용으로도 설계만 하면 되니까 뛰어들 수 있다는 거지. 점차 시장 경제 체제를 뛰게 된다. 펩리스 기업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롱런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의 선점이나 핵심 IP 확보를 통한 특정 분야의 기술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종합 반도체 회사에 비해 열세인 생산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파운드리 회사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술이 있든지 기술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든지 종합 반도체 회사에 비해서 열세인 생산 부분에서 경쟁력 파운드리한테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겠는지 이런 것들.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인텔리진드 오토모티브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 0%에서 그거 인 바이시클 인 인포테인먼트 이거 아까 전에 뭐였지 이거 인포메이션 바이시클 아 그거 하여튼 IVI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여 2007년 국내 완성체 업체와의 IVI 제품에서 오디오 프로세서를 공급하는 오디오 쪽에서 프로세서를 공급하는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 모델을 확대 15년부터 하반기부터 국내 완성체 업체의 디스플레이 오디오 그러니까 화면도 오디오도 그리고 비디오도 내비게이션도 제품 공급을 확대해서 전 세계 IVI 시장의 연결 시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마트 홈 솔루션 용어는 STB용 SOC 시장을 브로드컴과 ST 마이크로가 주도하고 있었으나 양 매출액이 한 80% 됐다가 이제는 ST 마이크로가 2016년 STB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해서 브로드컴이 아바고 테크놀로지에 인수되는 피인수되는 등 STB용 SOC 시장의 경쟁 구도는 큰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얘들은 지금 텔레칩스는 여기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 스마트 기기에 적용되는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품은 오디오, 동영상, 카메라 등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기능은 물론 각 융합 제품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보안 레벨과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전기를 적게 문다는 거지 안정적인 시스템 제공 등 시장 추세의 변화를 말맞춘 제품 개발에 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다. 최근에는 고객이 용이하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칩셋, 개발 환경, 하드웨어, 설계, 레퍼런스 등 핵심 기술을 턴키로 한 방에 제공할 수 있는 칩 제조사와의 기술 역량과 더불어 안드로이드, 리눅스 등 다양한 OS를 제공하는 고성능의 제품 출시가 가장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리눅스 같은 OS하고 같이 되든지 아니면 한 방에 환경, 칩셋, 하드웨어, 설계까지 다 되는 이거는 설계는 정말 잘하는데 개발 환경이 너무 떨어지면 이걸 또 자기도 신경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고객이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한 방에 이런 걸 다 하는 회사가 유리하단 말이겠지. 99년 10월에 설립한 이후 멀티미디어 반도체 시장의 제품 컨셉 기술에 한 발 앞선 제품과 기술을 선보여왔고 멀티미디어와 통신 관련 시장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이 필요한 핵심 칩 및 그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 공급에 주력했다. 19년에 됐으니까 20년 가까이 됐잖아. 그러니까 21년도 전년기 동기 32% 증가. 차량 내 인비이클 이거 뭐라 아까 발음이 뭐였네 이거. 아, 이거 발음이 안 되네. 비클. 아, 인비클 인포테인먼트 IBI. 카 오디오, 디스플레이 오디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디지털 클러스터, SVM, 서라운드 뷰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리얼 시트, 엔터테인먼트, 텔레메티틱스 등 이런 것들을 매출이 86% 차지하고 주력시장 IVI 시장에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카 오디오 AVI, AVN 제품 라인, AVN 뭐였고 아까 전에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제품 라인업을 추가와 중국, 일본 시장 공략에 진행 중이다. 중국 많이 팔릴 거니까 쟁. 중국에서는 자체 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술이 뛰는 거를 뭐야 좀 이렇게 고급 차들은 장착할 수 있잖아 쟁. 2019년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클러스터 SVM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후드업 디스플레이, 텔레메스틱스 등 기존의 IVI 시장 외에 차량 내 다양한 응용처를 매출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 할 수 있는 걸 더 늘리고 있다. 이 칼고 있네. 아. 제목에 가는 거는 입으로